아이씨. 아, 나 진짜. 뭐야 이거 이씨. 아. 아저씨. 아저씨. 아, 나. 아유 죄송합니다. 아, 나 릴리 빡치네 아저씨. 아, 깜빡 켜고 들어갔는데. 아, 어디서 안전운전하고 있는 사람한테 갑작스러운 태클질이야. 어? 아, 나 진짜 시간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아유, 뭐, 아니 내가 깜빡 켜고 들어갔는데 그렇네. 아유, 뭐 깜빡이만 아유. 켰으면 다예요. 아이, 들어올 때 키면 어쩌자는 거야. 아, 당신은 싸면서 물 내려. 아,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진짜. 아, 나 릴비 너희가 없어서 아, 진짜. 아, 진짜 보니 빡치는데 아, 이거. 아, 정말. 아니 뭔데 이렇게 반말을 해요? 아니, 내가 내 입 갖고 반말하는데 그게 뭐 어때서? 아, 아줌마도 어? 잘한 건 없잖아. 뭐 잘한 아이, 게 없어. 나 지금 뭐... 뒤에서 얌전히 안전운전하고 있다가. 아, 뭘 얌전히 깜빡이 켰으면 비켜줘야지. 아, 어따 대고 들어왔을 때 깜빡이 켜놓고만. 진짜, 그냥 진짜 가만히 있으라고 했더니. 뭐라고? 너 어? 지금 나한테 욕했니? 너는 어? 반말했잖아. 야, 반말이랑 욕이랑 같니? 아이 까놓고. 어, 이런 상식도 깜빡이 켜고 들어왔으면 이거 어, 이거 정말. 100대 0아 이거 5대 5야 이거 5대 5야. 7대 3만 나와. 얘기를 해. 네 가르마는 2대 8이야. 이런 씨. 아, 어, 정말 어이가 없어. 아이 몰라. 그냥 경 아이 아, 보험 불러. 보험 보험. 그래 보험 불러. 보험. 아, 경찰까지 불러. 나 모르겠어. 아, 빨리 전화해 보험 씨. 불러.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왠지 출동한 보험업체 사람을 하고 싶다 갑자기. 애드립 해. 어, 차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자 이제 빠밤빰빰빰. 아 이제 오프닝 들어간 거야? 네. 어. 네. 이제 시그널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슈퍼 마리오 시그널이죠. 그렇죠. 네. 네, 들어봤어요. 네.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의 스타 K. 38회를 꽁트와 함께 네. 지난주부터 네. 시작했습니다. 어우, 연기에 물이 올라요. 먼저 아, 합이 너무 잘 맞아. 그러니까 신나게 연기했다. 어, 아. 직공으로 짰다면서요. 네. 어, 잘하시네. 아, 그 저기 오이시러의 애드립이 상상을 초월하네. 2대 8에서 빵 터졌습니다. 어, 싸면서 물 내리냐고. 근데 성격 급한 남자는 실제로 네. 끊기기 전에 물을 미리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 저기 어. 물을 내리고 그 네. 물의 회오리 속에 꼬린 시키는 거죠. 마지막까지 어, 그 쾌감. 근데 오. 거기서 좀 예상치 않게 좀 길어졌다. 아, 이제 물 다시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엉덩이 꼬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다 튀잖아요. 그 막 박테리아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면역력이라는 게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아, 남자 그래요? 오줌에서만 박테리아 나오나? 아니, 아~ 치약 막 칫솔 이런 데 막 다 튄단 말이에요. 아~ 아니, 뭐 엉덩이 들고 싸는 것도 아닌데 치약 칫솔을 왜, 왜 튕겨요? 그리고 아, 앉아서 싸세요? 넘어가죠. 네. 개인의 취향이니까 정말 소변발이 너무 세서 네. 치약 칫솔에까지 튄다면 그건 그 남자는 축복이야. 네. 아니 아, 네. 물 아. 내릴 때 그 엄청 다 튄다고 네. 기사 난 거 못 보셨구나. 아. 아유, 아, 기자로서 뭐, 자세가 덜 돼 있어. 많았었죠, 예전부터. 야, 그럼 내가 무슨 내가 기자라고 알자지라 방송까지 다 보고 살아야 되니? 네. 네. 아 이런 그 얘기치 않은 그 오이시러의 애드립이. 아이, 네. 더러운 방송을 불러드렸네요. 약간 이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뭐가요? 딴지 방송이 전체적으로 더러워지고 있는 게. 아, 저희는 그나마 가장 청정지역이죠. 아, 아, 네, 뭐. 퓨어합니다. 네. 어. 가장 더러운 방송이 오신 분이야. 야, 이거 어떻게 비유해야 되지? 아, 이 상황을? 자기가 트렌드 세터다, 뭐 이런 그렇지, 거예요? 내가 세터야. 어. 세터민. 세터민이거든. 어. 어, 가옥 걸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네. 아니, 웃긴 게 그 오이시러가 네. 매주 물어요. 가옥 걸 언니, 제가 들을만 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아, 매주 물어요. 궁금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이제 뭐 사기 전에 네. 주변 사람들 지칠 때까지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사지도 못하고 그렇지. 가격 어 똥값으로 나는 오이시러에게 이런 걸 추천하고 싶어요. 어떤 거요? 우리 방송을 진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아 너무 일이 힘들고 지친다 할 때 그 방송을 들으면 네. 어 우리 방송이 얼마나 네. 어, 편하고 깨끗한 그린벨트죠 여기는. 어 여기는 난 녹음할 때 불편하거든요. 보호구역이야. 녹음할 때 너무 불편해서 귀를 막아요 저는. 아 정말 정말 안 들으려고 해요. 팟캐스트계의 3D예요. 어. 어, 더티 데인저러스 나머지 하나 데인저러스 디피컬트 디피컬트 이야 영어 잘하신다. 그치 어. 완전 굴러가잖아 지금. 네 이렇게 자동차가 아. 굴러가듯이 이렇게 오프닝을 굴러가. 어우 잘 연기시켜. 본 방송은 기자 자격 있네. 아, 정말 이렇게 빼곡히 칭찬으로 다 넣는구나. 아 정말 못하겠다 이거.
제 한 주에 비타민이에요. 아, 진짜 일할만 아시겠어요? 아, 그럼요. 저는 우울할 때 이 방송 진행하고 나가면 새 기운이 돋아요. 저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훌륭하다. 네. 저는 가옥걸 끝나고 나면 차에 실려서 가요. 들 것에. 오늘도 내 몸을 더럽혔다. 네. 내 영혼을. 네, 저희 방송. 이렇게 자기소개도 하기 전에 모든 네. 오늘의 출연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깠다. 네, 저는 깠죠. 네. 네, 말씀드리기 전에 깠어요. 저는 진행을 맡은 딴지일보의 홀짝 기자고요. 네, 저는 오이시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박세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특집을 위한 특별히 모신 게스트. 네. 네. 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 거의 없을을 맡고 계신 네. 거의 없다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오! 안녕하십니까. 거의 없답니다. 오! 센터시네요. 네. 아, 그러네요. 그러네. 아, 그렇네. 소녀시대 유나 같은. 아, 진짜 적응 안 되시겠다. 그 방송에서 지금 여기로 넘어와서 이런. 너무 극에서 극으로 온 것 같아요. 엑소로 치면 지금. 누구야? 엑소는 잘 몰라요. 20대 여성 진행자한테 소녀시대 유나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웃음>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칭찬으로 안 느껴지기 시작한 아니. 나한테 유나라 같다고 하는 게 칭찬이야? SNS 유진? 남쿠 역시 하고 물어보자. GOD로 치면 윤계상 뭐 이런 뭐 동방신기 유노유노랄까? 네 가옥걸에서 유노유노 가옥걸이었으면 지금 좀 쌍욕이 나왔을 거예요. 재미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좋네요. 좋습니다. 오이시라님 오늘 처음 뵀는데 네. 민녀라는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구나. 감사합니다. 생각이 드네요. 민요요? 경기 민요. 민요. 고려체가? 경기체, 경기체가? 고려 이렇게 거짓말을 못한다, 내가. 아, 큰일 났네. 이 사람이 거짓말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데, 오이시려와 그 박세롬이는 예쁩니다. 아, 그럼요. 네. 맞아요. 누구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갑자기 정색을 하시죠? 네. 저희 업다님은 한 6개월 전부터 저희 방송에 게스트로 나오고 싶다고 본인이 자처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바쁘다고 시간을 계속 안 내주셨어요. 네. 엄격하게 말하면 네. 슈퍼스타 K에서 절 모신 게 아니라 제가 몸이 달아서 쫓아온 거예요. 그게 없어 보이게. 약간 잊을만 하면은 막 메시지를 보내서 언제 부를 거냐고. 아, 정말. 네. 그냥 박세롬이랑 문자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들켰다. 잘 모르시나 본데 세롬이랑 저랑은 뭐 단순히 문자 뭐 이런 걸로 끝난 사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래요? 그럼 어디까지 갔어요? 역살까지 갔나 봐요. 아니네요. 야, 이거 슈퍼스타 K인데 너무 네. 저 가난한 게 거의 없어. 가옥걸 스타일로 간다. 뭐냐, 거의 없다님께서 여기는 너무 청정하다고 자기가 적셔주겠다고. 촉촉하게 적셔왔습니다. 아, 다음에 그거 19금 특집할 때 모셨어, 네. 그러니까. 아, 또 부르세요? 그 아, 그렇죠. 네. 또 부르시면 또 옵니다. 몸이 달아있다니까. 몸이 완전 달아있다. 준비되어 있어. 체온이 한 2도 올라가 있어, 지금.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떤 사람이에요? 네, 뭐. 네. 왜 오늘 나왔어요? 어떤 도움을 주시려고 나오셨죠? 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슈퍼스타 K 진행자분들한테 네. 각 1인 1멱살, 멱살 한 번씩 잡히러 왔고요. 재미없냐? 이거 왜 이렇게 반응이 이렇지? 그래. 근데 잠깐만, 방금 농담은 네. 가옥걸에선 재밌는 농담이었나? 아, 아니면 쌍욕을 먹는 농담. 쌍욕을 먹는 농담. 그렇죠. 제가 그 방송 분량이 다 쌍욕이니까. 방송의 그래요? 개그 수준을 굉장히 높이 보고 있었는데. 그래요? 그런 방송이에요? 그런 방송이죠. 저처럼 점잖은 사람이 그런 데 나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빨리 소개해주세요. 네. 네, 벙커. 오랜만에 놀러온 거의 없다고요. 슈퍼스타 K 예전부터 제가 요 보험 특집 관련해서 한번 나오고 싶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바닥에서 조금 네, 굴러먹은 경력이 있어서 그렇군요. 요걸 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한번 방송해보고 검증해볼게요. 네. 네, 본 코너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오늘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마음을 크게 먹고 왔습니다. 맞아요. 기존에 1시간 반 오프닝하고 본 코너 1시간하고 3시간 가까이 방송했던 것을 탈피하고자 네. 오늘은 기름기를 쪽방 방송 오늘은 12월 23일이고 네. 저희 슈퍼스타 K 소규모 회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부로 구성된 이번 방송을 1부, 2부 말고 기다리면 지치실 테니까 저희가 선물 같은 방송 간만에 크리스마스 같은 기름기 쪽방 방송을 예, 진행될 너 뭐 어디 학원 다니다 왔니? 네, 왜 이렇게 지난주하고 달라? 연습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후딱후딱 본 코너를 향해서 전력 질주 한번 빨리. 네. 네. 거의 없다님이 지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계속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뭐. 네, 마구마구 치고 들어오시면. 네. 그런 말 안 해도 잘 들어오실 뿐이에요. 물론 그렇지. 네. 네. 아, 오프닝 역시나 늘 하던 대로 네. 소비 간증의 시간부터. 아, 간증. 가져보도록 하죠. 네. 아, 오늘 첫 번째 소비 간증은 한번 오이시러 네.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아, 네. 제 지난주에 소비한 상품은 립스틱인데요. 아, 오늘 바른 그 립스틱인가요? 아, 오늘 바른 립스틱은 아니고요. 오늘은 다른 거 발랐고. 아, 이렇게 입술에 집중을 시키시네. 아, 네? 아, 요새 그 막 MLBB라고 네. 되게 유명한 들어보신 적 없나요? 그 단어? MLBB? BB는 들어본 적 있어요. 어, MLB는 좋아요. MLB도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이게 립스틱을 가리키는 말인데 MLBB가 약자예요. 그래서 My Lip But Better라는 뜻인데 아, 그 네. My Little Black Dress 이런 것처럼 네, 약간 이렇게 네.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제 네. 그게 뭐 제품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색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내 입술과 색깔이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생기만 부여하는 정도의 누드톤의 립스틱 컬러예요. 그게 요번 가을 겨울 계절을 강타한 그런 트렌드라고 해서 저도 관심만 갖고 있다가 이번에 구입을 해봤는데 가장 유명한 색상이 말린 장미라고. 아, 맞아요. 네, 요새 무슨 말린 장미 색상 막 이렇게 하고 뭐 섀도우도 그렇고 뭐 립스틱도 그렇고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립스틱을 한번 사봤는데 호갱이 됐어요. 왜? 네? 제가 발랐는데 저한테 안 어울려요. 아, 사람마다 입술색이 좀 달라서 그런가? 네.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 너무 너무한 것 같아요. 그 말린 장미빛 립스틱이 어떤 색이 말린 장미빛 립스틱인데 네. 옛날에 사실 그 90년대 벽돌색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약간 그게 조금 더 세련되게 해가지고 지금 다시 유행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남자들한테 뭐 구두 색깔, 립스틱 네. 색깔, 오빠 나 립스틱 바꿨어 어때? 네. 죽어도 몰라요. 여자분들이 그렇잖아요. 외출하기 전에 구두를 한 10켤레 꺼내놓고 네. 이 중에 어떤 색깔이 나한테 어울리냐. 네. 남자 눈에는 그게 다 한 색깔로 보이거든요. 다 빨간색 아니야? 뭐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남자들은 버건디 뭐 이렇게 막 영어 이름으로 나눠져 있는 색깔 이름 있죠? 네. 남자들은 레드밖에 몰라요. 레드, 블루, 화이트. 제가 좀 다릅니다. 어? 아시나요? 아, 아니 몰라요. 저도. 아시나요? 저는 하지만 네. 왜 그렇게 경박스럽게 네. 립스틱 색깔을 추천하는 네. 아, 이거랑 이거랑 이거 제가 모르니까 아, 그게 제일 잘 어울리네. 아, 이런 경우는 그냥 찍는 거예요. 아, 그래. 아, 냅다 찍는 거죠. 아, 몰라. 뭐 여기서 뒤에 붙이지. 네. 이 너는. 의견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네. 소견임을 밝히며 이 색깔이 제일 어울리는데. 네. 아, 그래서 립스틱 살 때 그 유행이라고 다 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죠. 아. 발랐더니 얼굴에 무슨 누렇게 순간 확 떠보이면서 다음 방송 때 한번 바르고 오면 안 되겠니? 아, 바르고 올게요. 정말 엄청난 저예요. 내가 애징하면 진짜 남자들은 또 그런 거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안 어울림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그 입술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냐가 네. 중요한 거죠. 근데 보면은 네. 이제 남자분들이 그 미묘한 색 차이를 몰라요. 모르는데 보면은 오늘 더 예쁘네 이러면서 보면은 맞아, 나한테 맞아. 잘 맞는 색을 내가 바른 거야. 맞아 맞아. 어, 그런 아니야 보면은 그건 남자가 잘못한 칭찬해요. 게 있는 날이야. 에? 왜 그래요? 그날 남자가 성적으로 굉장히 흥분된 날일 수도 있어. 아, 어머나 세상에. 아, 그래서 찍은 거구나. 오늘 제가 바른 거는 저한테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잘 어울린다. 이거는 제 톤에 맞는 색상인데 그 MLBB가 좀 웜톤 피부를 가지신 분들한테 잘 맞는 색상이에요. 아, 잘 안 어울린다. 여기서 웜톤 피부란 뭘까요? 없다니. 왠지 뭔가 좀 사람이 따뜻해 보이는. 네, 따뜻한 얼굴 톤이면 네. 약간 노란기가 도는. 아, 네, 맞아요. 붉은기가 돌면 쿨톤. 쿨톤이랑 웜톤이라서 요새 굉장히 화장품이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네. 자신의 톤을 찾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서 무슨 퍼스널 컬러 분석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자기를 아는 건 중요한 일이죠. 남자들 피부톤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술톤하고 해장톤. 이거 웃긴다. 술 먹고 보알개진 얼굴하고 다음날 아침 해장한 네. 얼굴 딱 두 개밖에 없죠. 제 술톤이 그 네. 여성들이 말하는 쿨톤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더 먹으면 저 약간 검붉어져요. 아이고. 버건디. 그건 이제 저승문턱에 갔다는 거죠. 얼굴이 검붉어진다는 건. 아, 저승톤. 저승톤. 네, 참고로 그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쿨톤은 약간 차가운 느낌을 주는 피부톤이고 네. 이제 웜톤은 약간 따뜻한 그런 그렇군요. 노란 계열 피부입니다. 네, 아무튼 이 경우 통해서 우리 남성 청취자분들 한번 배워봅시다. 네. 이런 걸 여자친구에게 그건 대화가 통하는 모습을 네. MLBB라고 알아? 막 이러면 좋아요. 그러면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은 네.
너 어떤 연인을 만나?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면. 아, 그리고 여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아는 남자 별로 그렇게 막 선호하지 않을. 하지만 선물을 준비할 그쵸. 때는 중요하죠. 말린 장미 립스틱 하나 주자. 요게 유행한다던데 이러면서 딱 여기서 주면. 공부한 티를 내는 거지. 내가 진짜 이런 것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네. 너의 이걸 고르기 위해서 어제 인터넷을 뒤지면서 아 맞아. 해박한 지식을 쌓았다는 티를 딱 내주면 감동이야. 네.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말린 장미 저한테 안 맞아요. 네. 끝. 웜한 방송. 웜한 방송. 아, 두 번째는 그러면 한번 오늘의 게스트인 예. 업다님께 한번. 업다님은 아. 지난 한 주간 뭐 특별히 지른 게 있나요? 지른 게 있어요. 아, 지금 아직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못 했는데 이거 질렀다고 네. 오늘 하고 네. 왔습니다. 이거. 네. 뭔가요? 이거 이어폰인데요. 아. 이거 우리 회사에 있는 거. 이거 왜, 잠깐만요. 왜 저희 공공기물을 아, 잠깐. 자기 걸 만드신 거죠? 굳이 사셨어요? 그거는 훔치신 건데 산 게 아니라 상극하신 건가요? 아, 이 이어폰입니다. 오~ 아~ 이게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네네. 우와. 보통 블루투스 이어폰이 가격대가 좀 있어요. 한 1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쵸. 이게 이제 요즘에 유명한 아, 유행하는 비츠 아~ 바이 닥터 드레에서 나온 거. 오 아~ 그럼 비싸겠네요? 네 그렇죠. 얼마 주셨어요? 29만 9천 원 주고 샀어요. 우리 29만 9천 원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간증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 29만 9천 원. 그러니까 타이어를 한 짝을 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차량에 들어간 웬간한 부품을 다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플스4를 중고로 구매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요즘에 이제 신품 할인 많이 들어가서 네. 신품으로도 구매 가능하고. 그렇죠. 좀만 더 얹으면 가능하죠. 네. 코트 좋은 중고로 사면은 게임 타이틀도 몇 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립스틱 20개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LG전자 중고 노트북. 네. 살 수 있죠. 살 수 있어요. 지금 제 노트북 3년 전에 100만 원 주고 산 건데 네. 얼마 전에 중고나라 한번 검색해 보니까 네. 35에서 40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 아, 3년 노트북. 전에요. 네. 아, 2년 반 전에. 그러면 괜찮네. 그렇죠. 컴퓨터는 요즘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싸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아이폰 5 신품 중고가 지금 한 30만 원. 맞아요. 그렇죠. 그런 금액을 지금 이어폰에 꼬라 박았는데 어떠신가? 만족스러우신가? 아,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원래 이 비츠 바이 닥터 드레라는 네. 이 메이커가 음질이 좋은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이쁜 브랜드죠. 아, 디자인 값인가요? 디자인 값인 거죠. 그걸, 준수한 음질의 훌륭한 디자인 정도로. 아, 제가 취미가 이어폰 수집이라 네. 이런저런 이어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음질급으로 본다면 거의 뭐 A, B, C, D, S, 다음 D마이너스 정도. 아, 그래요? 그럼 그러면 업다님이 생각하시는 D마이너스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브랜드가 어디예요? 아,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 중에는 없어요. 아, 그럼 완전 최악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 진짜요? 아, 그 정도예요? 예, 제가 이번에 면세점 가면서 그 A8이라는 네. 뱅앤올룹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A8이라는 이어폰을 샀는데 맞아, 자랑했었잖아요. 이 이어폰은 한 이거를 한 기준으로 한 B+급 정도라고 본다면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거는 그냥 돈 아까워서 차고 있는 건데 한 D마이너스는 너무했다. D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최근에 이슈가 네. 되고 있는 샤오미 이어폰보다도 아, 샤오미 이어폰은 음질이 좋죠. 그런가요? 일단 유선이지 않습니까? 선이 달려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블루투스 중에서 네. 근데 만약에 샤오미 이어폰이 블루투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네. 얘보다는 음질이 낮죠. 낮습니다. 일단 너무한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 예. 근데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업다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도대체 네. 1년에 이어폰에 얼마를 쓰시는 거예요? 아, 예전에 이제 한참 모을 땐 뭐 여자친구도 없었고 뭐 그럴 네. 때는 네. 이어폰하고 이어폰용 앰프 네. 휴대용 앰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원 소스 기기에서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네. 앰프를 한번 거쳐서 이어폰에 꽂는 거죠. 아, 뭐. 그러면 소리가 다른 것도 있구나. 네, 달라집니다. 굉장히 예전 CDP 같은 음질이 나와요. 오. 좀 풍성한 느낌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면 그걸 못 잊거든요. 그래서 그 휴대용 앰프가 보통 그 당시에 한 7, 8만 원 정도 했었어요. 제가 20대 때였으니까 한 7, 8년 전이네요. 그때 야. 7, 8만 원 정도 하고 이어폰 종류별로 모으는데 아, 1년에 대충 한 2,300, 3,400 정도 쓴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남자가 음향기계 미치면 거짓골 못 만든다는 네. 얘기를 바로 제가 종종 들어왔는데 네. 그나마 업다님께서는 이어폰 쪽에 꽂히신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드폰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답이 없어요. 네. 헤드폰 그리고 그 이제 스피커가 그 앰프 종류로 앰프 가면 스피커 이제 스피커 가면 이제 뭐 파산이라고 봐야죠. 네. 제가 아는 예전에 그 훌륭하신 돈 네. 많이 버는 선배께서는 네. 2,500만 원짜리 중형 세단 중고를 사시고 거기 자동차 음향에 3,000만 원을 때려박았어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5,000만 원짜리 차를 사시는 것보다 네. 어떤 본인에게는 만족스러웠을지 모르나. 야, 대단하다. 진짜. 그것과 무관한 사람들에게는 약간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근데 뭐 이해받기 힘든.
이게 이제 또. 끝판왕은 집안의 스피커거든요. 이건 진짜. 이제 그렇죠. 음향의 어떤 방향과 공기의 반향까지 설 생각을 해서 음향 공기를 타고 퍼지잖아요. 아. 공기의 흐름까지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전원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집을 바꿔야 돼. 그걸 위해서. 좋은 저기를 위해서. 아 진짜. 스피커 음향을 위해서 집을 바꾸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네. 그런 남자는 절대로 안 만. 뭐 그럴 정도로 돈이 많은 남자라면 만나는 것도 괜찮겠네요. 뭐... 약간 좋은 방송을 위해서 진행자를 바꾸는 꼴이네요. 그렇죠. 갑자기 확 와닿는데. 그렇군요. 아... 그렇죠. 그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되겠니? 좋은 진행자를 위해서 녹음실을 바꿔주는 꼴이라고. 아, 네. 그럼 역시 명 MC. 일단 좋은 진행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아니 네. 근데 그 이어폰을 사려고 네.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세 달 정도 고민했어요. 아 그래요? 아, 왜냐면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음질이 안 좋다. 안 좋다는 거. 아. 근데 너무 이쁜 거야. 계속 세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봤는데. 아, 청음은 안 해보셨어요? 아, 이 제품은 청음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아. 왜냐면 이게 보통 청음을 되려면 새 걸 하나 까서 놔야 되잖아요. 그걸 네. 안 해요, 얘네들. 왠지 족 같은 걸 안 하고. 와, 진짜. 아는 거죠. 확실히 아는 거예요. 네, 지들도 안 하고다. 못 들어보면 한 개라도 높아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뭔가를 사고 싶은데 돈이 문제라서 못 사는 거라면. 네. 그냥 사라. 어차피 그 돈 다른 데 쓴다. 맞아. 빨리 사서 빨리 쓰는 게. 그렇죠. 싸게 그게 나을 수 있어. 사고 맞아. 나서 후회하는 게 낫다. 그렇다. 네. 지금 저는 사고 나서 후회를 하고 있는 중이죠. 고민도 많이 했는데 네. 심지어. 3개월 고민하고 잠깐 좋았다가 지금 계속 후회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제가 참 호구의 역사가 저도 창창합니다만. 네. 고민 끝에 호구되는 것만큼 기분이 더러운 일이 들고요. 고민 끝에, 맞아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하잖아요. 네.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덜컥 사버렸는데 좀 그러면 아 그냥 뭐 경험했네. 그렇죠. 뭐 이러고 좋은 경험했네 이러는데 네. 그런 거죠.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내가 내 스텝을 내가 조종해서 똥을 밟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밟은 거지. 밟았을 때 기분이 궁금해 이러면서 밟은 거지.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 옳은 비유는 아닌데 어느 정도로 기분이 더럽다고 보시면 되냐면 네. 4지선다형 1번하고 2번 답 사이에서 10분을 고민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답이 3번인 경우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그 고민의 시간이 다 헛것이다. 헛것이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피치바이 닥터트레의 이어폰을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네. 한마디만 남깁니다. 네. 사지 마세요. 유선은요? 유선도 사지 마세요. 헤드폰은요? 그 가격이면 훨씬 더 좋은 음향기기 전문 업체들의 이어폰, 헤드폰 다 살 수 있습니다. 네. 진짜요? 네. 저희가 이 타이밍구에서 진행자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저희 딴지마켓에서는 지금 각종 음향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네, JBL 및 AKG 헤드폰 및 이어폰을 판매하고 있고요. JBL 좋습니다. 네. 최근에는 저희가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네. 영역을 뼈쳐서 굉장히 예뻐요. JBL과 블루투스 스피커. 네. 1탄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너클볼러님께서 2탄을 올리셨어요, 직접. 맞아, 맞아. 차지2 플러스와 펄스 등. 아, 펄스? 네. 펄스와 좋죠. 같은 기기들이 올라오고 있고, 감히 말씀드릴 건데, 조만간, 내년 초쯤에는 더 다양한 제품군의 헤드폰 또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예상됩니다. 이 헤드폰도 본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음역대가 나눠져 있습니다. 저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네. 저음이라는 저다. 게 이제 예. 저도 그쵸? 저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목소리의 저음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른데 풍부하고 좀 이렇게 가슴이 울리는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깔끔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감정이입하지 말고 깔끔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JBL 쪽으로 가시는 게 저음의 양은 줄었지만 단단한 저음을 좀 추구하는 회사 자체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합창곡 같은 거 들을 때 좋은 합창곡은 아무래도 깔끔한 클래식 전용 이어폰으로 가는 게 좋죠. 제가 면세점에서 샀던 뱅앤올롭슨의 A8이라든지 한국에서 사면 25만 원입니다. JBL 이어폰도 좋고요. 저 헤드폰 바꾸고 싶어요. 그 일할 때 쓰는 거 그게 소리가 헤드폰이 퍼지는 건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편집할 때 소리가 다 옆에서 들려요. 그래가지고 네가 뭘 하는지 다 아는구나. 그래서 그거 무슨 기능이라 그러지? 음악 그 밖에 소리 새나가는 거 차단하는 기능?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예. 오. 예. 네. 그런 거 좀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노이즈 캔슬링은 바깥 소리가 들어오는 거 차단하는 거고요. 안 소리가 바깥 그거 무슨 형이라 그러는데? 밀폐형이라고 합니다. 밀폐형 이어폰이라고 하고. 네네. 아마 커널형. 터널형 아니고요. 그리고 터널형도 틀린 말이잖아. 커널형이지. 터널은 뭐? 야, 어디 터널이야? 터널처럼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말했어요. 커널형? 커널형? 제가 이렇게 모진 핍박과 억압 아래 살아요. 그래도 청취자는 사랑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 어쨌든 회사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귀가 터널이면 일로 돌아와서 난리가 나오나요? 네. 아, 네. 그러면서 저도 뭐 어떤 음을 좋아할까? 저는 확 가슴을 네. 울리는 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 제주 황 울금 광고를 듣고 네. 오시겠습니다. 야, 네. 광고가 몸에 뱄군요. 네. 훌륭해. 네. 프로피알러예요. 네. 어, 저희가 제주 황울금 울금 광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네. 이 타이밍에서 들어줘야죠. 아, 울금. 네. 가슴을 울리는 울금의 맛. 제주도는 못 가도 듣기라도 네. 합시다. 네. 땅 속에서 나오는 웅담이라 불리우는 네. 간 건강 및 변비 등등의 체질 네. 개선 등등에도 도움이 되는 네. 제주 황울금 10kg도 나왔다는 네. 그 황울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마저 간증하겠습니다. 허허, 몸이 많이 허해졌으니 웅담이라도 드셔야 될 것 같소. 아니 이보시오 의사 양반, 곰을 잡는 건 불법이잖소. 뭐하러 곰을 잡으시오. 여기 식물성 웅담 제주 황울금이 있는데. 제주 황울금? 청정 제주에서 물불 바람을 맞고 자란 제주 황울금으로 가루를 낸 것이니 차를 내드시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 더 드시고 싶으면 딴지 마켓을 이용하시오. 오, 우리 전통 당화 방식으로 만든 울금 식혜도 있었소. 기습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우, 네. 참고로 저희는 거의 없답님께서 준비해 주신 만남 간식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원래 어딘가 찾아갈 땐 먹을 것과 함께 가야. 그러니까 네. 가옥걸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큼 거의 없다가 아니라 뭔가 네. 있는 분이십니다. 뭔가 있다. 네. 좋아해. 어쨌든 좋아해. 아, 되게 적응 안 되는데 되게 좋다. 아, 나 여기 고정하면 안 돼? 고정하시고요. 어머, 이런 것도 웃어줘? 아, 웃겨. 아니, 간만에 그래도 웃었다, 오늘. 아, 웃겼다. 발랄하지 않습니까? 네. 까르르, 까르르. 그러면, 오늘의 간증. 네. 세 번째 타자. 박세롬이로. 아, 네. 저는 며칠 전에 그 술을 마시러 갔는데, 네. 마시다가 보니까 그런, 옆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맥을 요새 많이 타먹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소맥 황금 비율이라고 있잖아요. 네. 뭐 소주 잔 그 두 개 겹쳐서 네. 그만큼 붓고 맥주는 그 로고 밑에까지. 네. 네. 그래가지고 맥주 회사들이 그 로고를 조금 더 위로 올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왜요? 더 많이 먹으라고? 그러면 맥주를 더 많이 따르니까. 멋지다. 발랄하다, 진짜. 진짜 발랄하네. 진짜 궁금한데? 진짜 그러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 몇 잔씩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조금이 쌓여서.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예, 뭐 그렇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좀 궁금해서 검증을 실제로 한번 해보러 다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최근에 그 브라도 소다 먹어보셨어요? 네네네. 예, 먹어봤어요. 그거 3도씨밖에 안 되는데 예. 진짜 잘 팔리고 맛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먹어봤거든요. 예, 되게 맛있지 않아요? 예, 제가 술 진짜 약한데 네. 그거는 하면 왜 웃어요? 아, 네. 난 네가 술이 그렇게 약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는 박세롬이가 술 먹고 싸우는 걸 봤습니다. 뭔 술이야. 어머나. 뭐가 약해. 근데 진짜 이거는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술 땡긴다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술 땡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그때부터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뭐 그런 거 있죠. 막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혹은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건 정말 알코올 독한 게 땡길 때가 있고 정신을 네. 놓고 싶어서 마시는 거고요. 그때. 네. 근데 근데 특정 주종이 땡기는 날이 있지. 그래요? 막 갈증 나는 날 맥주가 땡긴다거나 아, 여름 이럴 때 아니면 뭐 운치 있는 비 오는 날 적적한 날 뭐 막걸리가 땡긴다던가. 네. 그러니까 주종이 땡기는 날이 있고 그냥 독한 게 땡기는 날이 네. 있어요. 저는 그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독한 네. 거를 정말 독한 거 나 지금 독한 거 마신다 이씨 막 이런 사람들한테 네. 그 파우스트라는 칵테일을 추천하고 있죠. 아. 네, 마시는 순간 독해요. 아, 독해요? 독하고 독한가요? 졸래 독해요. 근데 이게 약간 정말 상남자 칵테일이라고나 할까? 정말 약간 찐덕한 느낌에 네. 그 왠지 이렇게 한두 방울 흘리면 가슴 털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 바로 그거죠. 내 가슴을 불타게 만드는 네, 그거 그러니까 친구한테 그냥 혼자 방에서 소주 까지 말고 그거 한 두 잔 마셔라. 네. 그러면 기분도 내고 네 몸도 보호할 수 있다. 그렇죠. 지나친 그 음주를 방지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술을 막 그닥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기요. 네. 아까부터 자꾸 거짓말 하시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간증 풀어 나와서 거짓말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거짓 간증. 그러니까 술을 취하고 싶다. 술 취해가지고 깽판을 치고 싶다. 이런 느낌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니, 보통 사람이 술을 취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술 취해서 깽판을 치고 싶다고 생각하지 마. 술을 핑계 삼아서 깽판을 한번 치고 싶다. 근데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진짜? 한번 그, 취해가지고 내가 막 못할 말 다 해버리고 사라지고 술, 싶다. 막. 술이라고 핑계를 대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싶다. 약간 이럴 때는 많은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종의 주종이 땡긴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진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저는 원래 독한 술을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고 맥주나 이런 거 칵테일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뭔가 되게 기분 좋게 뭔가 붕 뜨고 싶은 날 있잖아요. 네. 그냥 막 오늘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그럴 때 먹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안 먹고 기분 나쁘면은 술보다는 그냥 뭐 노래방 가서 놀고 이렇게 풀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 술을 먹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남자들은 더 그래요. 기분 안 좋을 때 술을 먹으면 미친 짓을 해요. 다음날 엄청나게 해야할 짓을. 그런가요? 그렇죠. 그 내지에 대한 폭력성이 드러난다거나 아니면 뭐 내지에 대한 욕망이 드러난다거나 길 가는 간판이 갑자기 내가 싸울 상대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흔히 하는 짓거리 중에 전화번호부 뒤져서 아 그렇죠. 예전에 만났던 여자한테 자니? 전화해서 잘 지내 뭐 이렇게 했다가 미친놈 소리 듣고 다음날 후회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가지고 왜 과일 소주가 이제 올해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과일 소주 뭐 브라더 소다 이런 초중반에 난리 났었죠. 네. 과일 소주는 이게 왜 이렇게 좀 흥행을 했나를 생각을 해봤는데 뭐 언론에서는 이제 여자들이 아무래도 좋아하니까 왜 그 보면은 여자 남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남 여여 여남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술을 마실 때. 네. 근데 남남의 경우에는 그냥 술 센 건 마시지만 여자가 끼어 있을 경우에는 여자의 뜻에 따라서 약간 그 술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과일 소주가 많이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제 경우에 대입하면은. 사실 요새 여성들이 굉장히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센 술을 먹으려면 안주와 함께 해야지 그 맛이 좀 좋잖아요. 그래야지 약간 알코올의 그 맛이 희석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다이어트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안주를 조금 덜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술을 찾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게 유행한 게 아닐까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순하고 맛있는 술이 유행하는 건요. 어떤 그런 남자의 욕망과 여성의 기호가 일치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이분께서 술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 앞에 앉아있는 여자분께서. 하지만 여자분은 맛없는 술을 먹기 싫잖아요. 네. 아, 그렇죠. 기왕 먹을 거면 맛있는 걸 먹다 보면 잘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여자분께서 취하시는 거고. 되게 부정하시나 봐요. 아니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게 보통 이제 흔히들 시쳇말로 잡아뜨리려고 술을 먹인다고 하는 표현들을 할 때 한 데 있어서 그런 시도를 많이 하나요? 남자들이? 작업주도 있고 저는, 작업을 치려고 술을 막 먹이는 경우가 많나요? 저는 대한민국의 남성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아니 업다님의 경우에는 아 저의 경우에는 네네 저의 경우에는 아니, 저는 뭐 들은 게 많아가지고 네가 뭘 알아?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죠. 아까 그 잡바팅이라는 표현은 빼주시고요. 다시 좀 말을 이 밤을 좀 길게 가져가고 싶을 그러니까, 때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술을 좀 먹여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활짝 열게끔 먹인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마치 그 입을 억지로 벌려서 장희빈처럼 막 먹이는 것 같은 권해서 아 권해서 술을 권해서 술 그 음주를 유도해서 좀 더 그 마인드를 오픈시키려는 아 네 경우에 그럴 때 정말 성공률이 높긴 높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한민국 남성들 대표하지 않습니다. 들은 사례를 종합해봤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제 주변의 얘기를 종합해봤을 때, 그러니까 억지로 먹이는 건 굉장히 시세착오적인 짓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잖아요.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이 맛있게 먹을 만한 걸 준비를 해줘야죠. 그러면 당연히 말이 맛있게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을에 말이 살찌고 뭔 소리야? 근데 당연히 여자분께서 이제 음주를 조금 더 좀 자연스럽게 많이 하시게 된다면 모든 일의 가능성은 늘어나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술 못 하시는 남성분들이랑 이제 만났을 때 그분께서 그런 핑계를 많이 했어요. 자기가 술을 못 해가지고 그런 기회가 없어서 아쉽다. 계속 있어요. 정말 술에 자신이 없다면 술집에 데려가지 않았겠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술김에 왜 좀 그런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싶은데 자기는 술을 안 마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술 자리 자체를 안 만드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서 안타깝다 뭐 이런 소리를 한 적이 기억이 나네요. 술을 못 먹어서 안타깝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술을 먹으면은 그 분위기는 확실히 열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다음날 정신 차리면 어쨌든 다시 리턴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오랜 기간을 뭐 지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당연히 술이 어느 정도 도움이 경험을 되겠지만 경험을 많이 하셨나 봐요. 아, 홀장님은 여기서 뭐 올바른 이성관계에 대한 어떤 아니 롤 모델을 담당하는 아니에요. 제가 홀장님이 썩 윤리적이지 않은 친구 아는 사람인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 주변에 성공 사례를 가진 사람들이 드물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들은 바가 별로 없어가지고 홀장님이 여기서 절제 아이콘이시거든요. 맞아요. 술이랑 담배 다 끊으셨어요. 아, 진짜? 지금은 아니요, 좀 아닌데 다시 다 열심히 네. 아,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네. 끊은 이유가 뭐인 거야? 뭔가 했다는 거잖아. 아니야. 야 어디서 삿대질이야? 아, 네. 아이고. 아. 네. 뭘 하셨길래? 아니 그냥 한 3개월씩 끊어봤어요. 아 저는 담배를 한 5년 정도 끊었었어요. 거짓말. 진짜로. 20대 때 끊어서 5년 정도 끊었었는데. 네. 왜 건강할 때 끊으시고 다시 30대가 되어서 시작하시는? 다시 골고 있죠. 뭘 마시는지. 아 그렇더라고요. 담배라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나한테 도움을 주고 있었구나. 물론 내 생명을 갈아먹기도 하겠지만. 네. 네.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 회식 자리에서 제가 네. 생명식이나 내줬는데 얼마나 그치. 많은 걸 나한테 주겠어.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그게 호구 딜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 네. 많은 걸 얻어야 돼. 아 그렇네. 그렇지. 돈도 잃고 지금 목숨 줄 명치는 짧아지는데 엄청난 걸 얻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 정도의 편익이 있으니까 인간이 선택을 건전한 계약 관계가 되기 위해선 그래야만 한다고.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그랬어요. 담배를 피지 않는 인간은 살 가치도 없다. 이런 극단적인 발언도 왜, 있었어요. 왜 그런 말을 하죠? 어린 왕자가요? 어린 왕자 시즌에 쓰신 분이. 어린 왕자를 쓰신 아, 분이 그랬어요. 쓰신 분이? 네. 아. 여우랑 대화를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요? 왜?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뭘 간증한지 모르겠죠. 어쨌든. 네, 그렇군요. 네. 본인이 술을 못 먹는다는 걸 계속 주장하셨죠. 간증이 아니라. 간증이 아니라 연설의 시간이. 네. 한참 엄마 네. 저도 취해요. 놀고 있네. 사실 저는 지난주에 되게 특별히 지른 것도 드물 뿐더러 오늘은 특별히 그, 업다님을 모시고 그, 네. 또 이제 대리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네. 오늘 그 본 코너로 전력 질주하기 위해서 간증의 시간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왜? 열 대리 간증한 거예요? 대리 간증하신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저도 이어폰 좋아.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홀장님을 대리한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리비는 나중에. 야, 너 오늘 잘 웃어준다? 네? 아, 웃겨서. 제 스타일 개그를 자꾸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누가 그러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죠? 잘해. 네. 자, 그럼 소비단신으로 후딱 넘어왔어요. 소비단신도요, 딱 하나만 준비했어요. 오늘은 바로 지금, 바로 본 코너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네.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네, 요거는 한번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저희가 그 월동 준비 특집에서도 다뤘던. 네. 그 저기 따수미 제품, 난방 네. 텐트죠? 집안에 텐트 치고 자면 따뜻하다고. 근데 아, 위기 탈출 넘버원 프로그램에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난방 텐트의 그 유해성에 대해서 네. 네, 또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위험성을. 아, 여기서 저기 핵심은 뭐냐면 난방 텐트 폴대에 사용된 유리 섬유가 네. 이제 폴대를 부러뜨리거나 이제 겉면을 막 만지면 유리 섬유가 묻어 나와서 이게 공기 중에 날리면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친다. 라고 하면서 사례로 나온 제품이 또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따수미 제품을 자료 사진을 내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따수미 제품을 샀던 사람들이 급격한 환불 요청 사태와 그리고 당연히 이제 판매. 네. 그러니까 확 떨어진 건 물론이겠죠. 이런 대목에. 그쵸. 난방 텐트 한창 잘 팔릴 때. 아, 근데 알고 보니 요 사진을 이제 인용 당한 네. 실제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린 블로거가 나 이 사진 난방 텐트 때문이 아니라 네. 장난감 아하. 때문에 입은 피해로 올렸던 건데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PD의 여기서의 대응은 뭐였냐면 제보가 있어서 사례 수집을 했는데 네. 이제 마땅한 자료 사진을 넣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 들어간 거다. 실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업체 입장에선 그게 실수인지 고인지는 모르겠고 우리 지금 난리 났으니까 그렇죠. 네. 너무 빨리 보상해야 돼? 라는 느낌으로다가 지금 소송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실수건 뭐건 간에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혔다면
책임을 지는 자세가 당연한 아니, 이게 게 아니겠어요? 진짜로 그 며칠 동안에 이 따수미 제품을 티몬이나 이런 데서 많이 구매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네. 티몬이나 이런 데서 더 환불을 해주니 많이 이러고 진짜 화제가 엄청나게 됐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의심을 했죠. 왜냐면 위기 탈출 넘버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조금 너무 심각하게 그 네. 퍼센테이지를 높여가지고 보도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런 보도가 나더라고요.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안전을 강조하고 주의를 네.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승 탈출 넘버원이라는 네, 그 네. 저기 뭐야 별명을 지어준 이유가 네, 네. 결국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언젠가부터 공포를 마케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말도 안 되는 걸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렇게 해서 네. 뭐 돌아가실 거나 다치는 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희화화되기 시작했고 네, 아주 맞아요. 꽤 됐죠 그렇게 된지도 네. 근데 여기서 그 PD님의 어떤 멘트가 약간 애매한 게 이런 거예요. 특정 업체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해당 업체 제품을 실험에 사용하지도 언급하지도 않았다.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말아달라고. 진정성이 뭐냐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업다님도 이제 네. 오랜 세월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무슨 뱀파이어인가요? 네, 적지 않은 세월을 네네. 네, 30여 년간 살아오시면 네. 아시겠지만 사실 진정성이 나빠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 뭐 한 껍데기 네. 다 까보면 다 착한 사람들이죠. 네. 뭐. 진정성과 진정성이 부딪혀서 생기는 안 좋은 일도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진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나의 실수로 누군가가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아예 정말 그 뼈저린 사과를 하든 그렇죠. 물어주든지 뭐, 사과를 네, 하든지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해야지. 경제적인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과 가지고 될까요? 매출 안 되죠. 아니 받았는데. 이 프로그램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뭐 이건 순전히 제 의견이지만 야 요새 그거 유행하던데 한번 찾아봐. 뭐 문제 분명 있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 친동생이 이 프로그램에 네. 보조 출연 실험맨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거 실험 언급을 하면은 또 뭐 문제 있어. 아무튼 모 실험을 참여를 했는데. 특정 제품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면 똑같은 조건에서 그 알고자 하는 부분의 조건만 바꿔서 해야 그게 그렇죠, 실험이 그렇죠. 되는 건데 기본이죠. 원하는 결과가 이미 있고 그렇죠, 이거를 그렇죠, 위해서 끼워 맞추는 거군요. 야 너 밖에 나가서 더 뛰고 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억지로 맞춰서 하느라 자기가 왜 이 실험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자기적인 부분을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정해놓고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문이 조금 저는 이 프로그램이 네.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에. 네. 근데 사회에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신뢰성 훼손. 네. 잘 만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사람들이 경각심도 좀 일깨워지고. 네. 가령 예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그 생각나는 게 예전에 본 건데 그 어린 아이가 막 이제 걷기 시작할 때 걸음마를 막 하고 돌아다니기 무렵에 집안의 블라인드 줄이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잡고 일어서려고다가 정말 목이 감긴데 네. 이런 거 얼마나 좋아. 그렇죠. 좋은 정보죠. 그러니까 인데 이게 가끔 이렇게 오바 혹은 가끔은이 아니라 요즘은 아예 방송의 컨셉 자체가 약간 이렇게도 죽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세상에 이런 얘기가 돼. 세상에 이런 죽는 일이. 뭐 이런 예전에 그게... 정말 어이없었던 게 김종국을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네. 김종국을 만난 순간에 뭐 뇌혈관 어디가 터져서 사망한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런닝맨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 무기로 수출하는 살인 거지. 김종국 지금 중국 가서 얼마나 난린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에 휘말려 들어가서 엄한 사람이 피해를 봤다면 네. 100배 사죄하고 그럼요. 네. 물어내야죠. 싹 다. 아,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을 할 때마다 그 미국에서 슈퍼볼을 할 때마다 심장마비를 죽는 사람들이 몇 명씩 통계를 계속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거를 굳이 지상파 방송에서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할 정도의 문제인가라는 것도 생각해봐야겠죠. 야 아스팔트 걸어다니는 것도 문제야. 그쵸. 그 호 밖에 나가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자기 생명을 써먹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아, 단신이 이렇게 짤막하게 정말 단신으로 네. 정말 단신스럽네 이렇게 네, 하니까 좋다. 네 저희가 그 단신 재료로 다음 주 거는 좀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재미는 재밌다고 보기에는 참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그러니까 연말이라서 그런지 네.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발빠르게 금주의 마켓 소식 네. 마켓 전단지를 빌어서 요것도 간략하고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 요 코너마다 우리 또 오이시러님의 낭창낭창한 목소리를 빌리고 있죠. 훌륭해요. 그 네. 뉴스 진행 톤으로 1번 부탁드립니다. 네. 금주의 신상입니다. 첫 번째, 진짜 신기한 팩 세안제. 천연 한방과 생 곡물 가루로 만든 레알 신기한 클렌징.
이름이 정말로 진짜 신기한 백세한제입니다. 네. 신기한 백세한제가 나왔습니다. 요거 써보셨나요? 오이시로님? 써봤죠. 네. 요것도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아. 제가 이거 상품 페이지 등록되자마자 이거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어요. 딴지 다니는 사람이 자기 돈 주고 산 상품은 진짜 괜찮은 거예요. 네. 정말 괜찮을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원래 뭐 곡물 가루로 뭐 관리를 하는 법에 대해서 관심이 네. 많기도 했었지만 클렌징력이 좋다고 하고 자극도 없다고 하고 성분이 좋다고 하니까 네. 저는 민감성이라서 성분이 좋다고 하면 일단 눈이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가루 타입이라서 자극적이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손끝에 힘을 빼고 세안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다. 가루라서 세게 문지르면 피부에 스크래치 나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어떤 통에 담겨 있어요? 그냥 통에. 그러니까 가루라 가지고 왠지 네네. 그 네네. 꺼냈을 때 굉장히 불편하거나 조금 그럴 거 같아요. 탁탁 털어내서 쓸 수 있게. 그냥 손바닥에 덜어가지고 가루를 이렇게. 네네네. 그냥 일정량을 덜어내셔서. 맑고 고운 가루가. 네네. 물이랑 살짝 섞어가지고. 소금이나 설탕통 이렇게. 네네. 네, 그런 것처럼. 네네네. 그러니까 이 타이밍, 덜어서? 이 타이밍 잠시 끼어들면. 네. 옥사님 진짜 재밌지 않아요? 보통 여성분들은 네. 이렇게 가루로 네. 세미하게 문대면은 네. 얼굴에 상처할까봐 조심하는데, 네. 남자들은 그런 거 나란 것도 없고, 자동차 세차할 때. 그렇지. 먼지 남아있는 내 상태에서. 내 차에 기스나지 않을까. 날까봐. 아. 그래서 먼지를 최대한 그 물살로 털어내고 땄거든요. 아, 이게 참. 정말 그 성의 차이는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왜 보통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뭐 네. 뭘 닦을 때 내 얼굴 만지듯이 네. 조심히 다루세요 이렇게 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남자는 반대죠. 세수를 할 때 내 차를 세차하는 거죠. 그리고 내 차를 내 얼굴 닦듯이 하고 있지. 아 그렇구나. 사실 이런 가루 세안제 같은 거 남자들은 모공이 넓어가지고요. 네. 가루가 모공에 다 막혀요. 아 상상돼. 이상해. 바바박. 네. 아, 근데 이 가루가 또 물에 희석해서 쓰고 이제 물로 세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렇죠, 그렇죠. 팩도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올려놓고 한 1, 2분 정도 있다가 씻어내면은 미백 효과랑 일시적으로 좀 피부가 탱탱해지는 효과가 아하. 있어요. 약간 각질 제거가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든지 가루 가지고 조금 얼굴 위에서 롤링을 하면은 다 스크럽이나 뭐 각질 제거나 그런 기능이 다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기능과 함께 천연 곡물 성분으로 뭔가 좀 클렌징을 했는데 좀 만족스러운 세정력과 좀 관리가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계신 분도 한번 검증해 보시고 극찬하셨습니다. 정말요? 네, 괜찮은 제품이라고. 오시노님 대단하시네요. 딴지의 어떤 네. 메커니즘을 조금만 알면 충분히 훔칠 수 있는 걸 돈 주고 샀다는 게. 아니, 못 훔쳐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진짜, 야, 지금 말, 이런 거 말씀드려야 돼? 훔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네. 아, 이건 없는 종류군요. 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아, 예. 네. 왜냐면 저희가 쟁여놓고 파는 게 아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아,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해 주실지 몰라요. 아, 예. 아, 아니, 이상한 분이시죠? 네, 진짜 웃긴 게, 우리 티셔츠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막 가져가려 그래, 사람들이. 아, 그런 식으로 훔쳐가는 돈 주고 사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아직도 그, 네. 그 아주 예전부터 딴지와 저 교류하셨던 분들이 특성이 뭐가 있냐면 네. 자꾸 자신이 착취당했던 거를 그렇죠. 뭔가 딴지 물건으로라도 보상받으려는 심리를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철저하게 우리 마케팅 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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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계적입니다. 입사 후 지금까지 월급이 네. 끊긴 적이 없습니다. 아. 말도 안 돼. 다 이런 반응을 하시죠. 그럴 리가 없지. 거짓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네. 당연한 건데 이런 분들께서는 어떻게 받으시냐면 네. 예, 그래서 거짓말은 하지 마라. 못 받는 게 뭐 창피한 그래. 거라고 그거를 거짓말을 해봐. 네 회사 감싸주고 싶겠지. 그러니까.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라고. 신기합니다. 재밌네요. 네, 다음 신제품이죠. 2번 제목 네.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굳은 심지, 방을 포근하고 따뜻하게 해줄 친구 같은 소품. 아, 정말 그 영어 듣기 평가할 때 들었던 목소리가. 네. 아, 놀랍네요. 제가 오이시러님한테 큐!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야. 네. 한번 저기. 네. 뭐 눌러보세요. 우리 오이시러의 주크박스 한번.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지하철 톤 좋아합니다. 지금 굳은 심지. 그래, 이거야. 굳은 심지가 입점했습니다. 구매하실 곳은 딴지 마켓입니다. 오, D-stop E. 굳은 심지. 아, 좋습니다. 아, 굳은 심지. 네. 무슨 상품인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굳은 심지. 초입니다, 초. 초. 네. 향초. 초에 뭐가 있죠? 심지가 있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굳은 심지죠. 아, 그렇군요. 정말 네. 네이밍 센스가 돋보이는 네. 아이템이 있습니다. 뭘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네. 네. 아까 이게 뭐냐면, 그, 저희가 이미 빌리지 캔들이라는 그 향초 제품이 있었는데, 네. 요 굳은 심지는
소이 캔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 소이 캔들이 어떤 거죠? 오이러님? 네, 소이 캔들은 그 파라핀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 보통 양초에 들어가는 파라핀 성분을 네. 저희 딴지마켓에 있는 빌리지 캔들은 몸에 안전한 네, 파라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대신에 네. 이 소이 캔들은 소이 왁스, 콩 왁스. 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먹을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 식물성 네. 왁스라서 몸에 안전한 네네. 그런 이렇게 캔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굳은 심지에 소이 캔들 그리고 디퓨저, 네. 석고 방향제까지. 아하. 예쁘고 무엇보다 소이 캔들이 좀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좀 그럼요. 만드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또 소이 캔들 제작자셨잖아요. 아, 맞아요. 세로미 언니가 또. 네, 박세로미가 또 예전에 캔들 좀 하셨죠. 방송으로 이름을 알리기 전에 네. 소이 캔들을 직접 네. 수공업으로 만들어서 딴지마켓에 납품을. 맞아요. 아, 그래서 콩을 그렇게 갈았나요? 저희 창고에서 항상 그래서 언니가 콩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여기 가옥걸 갔다 오늘. 되게 좋네요. 두 분 되게 뭔가 네. 밀접해 보여요. 네, 되게 밀착스러워 보이는데요. 나 그래요? 부럽다. 친해 보인다. 네. 에이, 부러워요? 나랑 친한 게 부러워요? 네? 아니. 너 그렇게 생각 없이 말 맺지 말라니까. 아, 죄송합니다. 기계적이야, 아직. 지 인생 아니라 이거지, 뭐. 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태우면은 진짜 향을 맡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집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네. 아, 정말 포근한 향. 아, 그럼요. 또 겨울에는 더 이 향 같은 게 여름보다는 조금 피우면은 그 맛이 더 하지 않나요? 건조하고 그렇죠. 아, 겨울이 맞아. 약간 더 향이 아, 날이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네. 실제로 이걸 켜놓으면 온도가 좀 올라가는 효과도 있거니와 그렇죠, 향까지 그렇죠. 있으면 정말 포근한 느낌이 들죠. 그 약간 그 기분적으로 웜해지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실제 온도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초보다 중요한 게 그거죠. 데오드란트죠. 냄새를 피우는 것보다 냄새를 잘 없애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럴 때 디퓨저. 그럴 때 그렇죠. 맞아. 디퓨저와 석고방향제. 네. 석고방향제 되게 예쁘게 잘 나오던데 네, 이것도 그런가요? 그렇죠. 예쁘게 잘 나오죠. 아, 그럼요. 이게 전반적인 디자인이 그 핸드메이드 아 느낌이 나요? 그런 느낌. 이게 왜냐면 그 같이 이제 공방에서 제작한 것들이고 네네네. 뭐 그래서 저렴하게 또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금주의 이벤트 소식입니다. 네. 네. 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업데이트가 최신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제주도 황금향이 제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제주도 명선농원에서 네. 이제 한라봉의 철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하, 한라봉 한라봉이 철이지. 입점되었습니다. 황금향은 종료 그리고 한라봉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음골 사과가 김장철 맞이 이벤트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과즙을 네. 드렸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네. 그리고 아임닭 기간 한정 이벤트. 아임닭이 제품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 맞아. 전체품 맛보기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오, 아. 뭔가요? 여러 가지를 다 한 개씩. 네, 아임닭 전제품 맛보기 15팩 딱 이렇게 하면은 전제품을 다 싼 가격에. 원래는 42,000원인데 32,800원에. 오, 이런 식으로. 할인율이 높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하나씩 잡사들 봐 하는 느낌으로. 네. 있습니다. 아임닭에서 요새 보니까 그 신제품 보니까 그 고구마랑 뭐 그런 거 삶아 놓은 거를 그 급속 냉동 이런 거 해서 네. 파는 거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입점됐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기간 한정이니까 다들 마켓을 넣으셔서 네. 구매하시면 여기 아임다 팀장님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네. 방송 애청자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아임다 광고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아침엔 닭가슴살 통조림, 점심은 닭가슴살 팩, 그리고 저녁엔 닭가슴살 통조림과 팩을 같이! 아무리 다이어트엔 닭가슴살이 좋다지만 퍽퍽한 닭가슴살만 맨날 어떻게 먹어! 매번 요리를 할 수도 없고 닭가슴살만 보면 아주 숨이 턱턱 막힌다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건강한 재료, 맛있는 다이어트! 아임닭의 닭가슴살 수제 소시지가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 마켓에 입점했습니다. 아임닭엔 방부제 MSG 없습니다. 대신 식이섬유와 비타민으로 건강에너지는 업! 소세지는 칼로리가 높고 살찐다는 편견 이제 버리세요. 닭가슴살 84%에 청양고추 및 각종 야채를 믹스하고 천연 바다의 초인 함초로 나트륨 함량까지 확실하게 낮췄거든요. 가장 맛있는 다이어트 지금 바로 딴지 마켓에서 아임닭을 만나보세요. 술 한잔으로도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아임닭 광고 들으셨죠? 네. 마지막으로 AS 및 기타 소식입니다.
용기 제작 이슈로 인해서 일시 품절되었었죠. 비타민 엔젤스 유산균이 예판으로 전환됐습니다. 승차 배송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되니까요. 선물이네. 네, 이 방송을 들으실 때는 이미 발송이 되고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유기농 한우 고기 곰탕, 네이처오다 곰탕은 네. 워낙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네. 실제로 그 유기농 한우, 유기농 그 축사에서 자란 한우가 도축하는 숫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항상 예판이거나 아니면 품절 상태입니다. 이야, 판매돼도 진짜? 오래 못 팔아요. 뭔가 믿을만하네요. 네, 그렇죠. 오. 그래서 12월 21일부터 발송되고 있었으니까요. 네. 이번에 또 품절되기 전에. 네. 그 요새 또 겨울이잖아요. 네. 새해도 밝아오고 막 이러는데 이 한우곰탕 요거는 국물에 예술입니다. 만두 끓여 먹으면 작살납니다. 떡국이든. 이거 드시는 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라면 중에 하얀 국물 라면이 있어요. 살곰탕면. 네, 아니 네. 그것도 있고 뭐 이제 무슨 무슨 짬뽕. 네. 아, 나가사키 이런 거. 예, 네. 나가사키 짬뽕을 한번 네. 여기에 끓여서 드셔보시면 아 기절합니다 정말. 스프도 넣어야 돼 그러면. 아 스프 넣었죠. 근데 이제 국물이 많이 색깔이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청양고추를 하나 썰어서 넣으시면 이야 맛있겠다. 아, 진짜 라면 먹다 승천하는 기분을 시작가야 필요 없어. 네. 아. 근데 이렇게 고급라면을 끓여 먹다가 승천하면 어쨌든 네. 뉴스에는 라면 먹다 죽었다고 나올 거 아니야. 아 그러네. 그렇죠. 자, 언론의 왜곡 보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네. 네. 뭐 자기 목 조르면서 자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는데 잘한다. 아, 진짜. 아니 네. 뭐 뭐야 위기탈출 넘버원하고 다를 게 없으실 때 그런 사람도 있다. 뭐. 네, 그렇죠. 자위는 적당히 파이프가 셀 수 네. 있으니까. 아, 자 후딱 전력 질주로. 네. 메리 크리스마스.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